감독 체제로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신인 감독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발한 그런 알트리그 성적을 한 것 같고요. 새롭게 써내려가는 공군 에이스의 승리일지 그들의 도약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2년 공군 에이스 대 CJ 엔트리스.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시즌 오늘은 공군과 CJ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돈 받는 게임 전문가 박용욱 씨 그리고 강민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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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CJ 같은 경우에 초중반은 상당히 1라운드 안 좋다가 와 1라운드 중반 이후까지 엄청나게 힘을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6승 1패 최근 전적이 6승 1패로 달리면서 3위권 8승 5패로 3위를 지금 찍고 있고요. 특히나 CJ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을 생각했을 때 1, 2라운드 부진했는데 3라운드에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만약에 연상을 한다면 이번 시즌에도 이 페이스대로만 유지한다면 3라운드 때 1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민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군에 있어 2승으로 승률은 났습니다만 근데 호랑호랑 팀은 아니에요. 각각 뭐 득실 따져본다면요. 그렇죠. 분위기만 따져보면 좋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는 느낌을 강하게 이렇게 풍겨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12위라는 만년꼴찌라는 이게 현실이에요. 아직까지는요. 네. 자 그리고 CJ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김정우는 정말 잘하는데 근데 김정우만 진짜 확실히 잘하고 다른 선수 중에 무슨 뭐 7할 뭐 8할 이런 선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3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김정우 선수 이외에 뭐 진영화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병 선수가 있긴 하지만 그 선수들이 그 실력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바이오리듬이 좀 있다 보니까 좀 그 경기력을 좀 유지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랭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확인하시죠. 자, CJ. 아, 자, 막판. 스퍼트가 좋아. 막판도 아니죠. 1라운드 막판이부터 스퍼트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참 불가사의한 지금 팀이에요. 3위라는
랭킹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번 시즌 전체 그 종종 라인 성적을 보면 프로토스가 6위고 테란이 9위고 저그가 4위거든요. 사실 그렇게 높은 이렇게 승률은 아니에요. 승률도 네. 아닌데 3위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1위 KT 롤스터를 두 번이나 꺾으면서 최근에 또 SK텔레콤을 꺾으면서 정말 강자라는 팀을 꺾으면서 그런 힘이 발휘돼가지고 지금 3위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니까 KT는 프로토스 1위, 테란 1위, 저그 1위 합치면 그렇죠.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GJ는 프로토스 6위, 테란 9위, 저그 4위 하치만 6, 7위가 되는데 3위 고쳐 이게 웬일이죠? 승리를 따낼 때 확실하게 승리를 네. 따내고 특히나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승부에서도 조균환 감독의 엔트리를 잘 써서 이렇게 승리를 따내다 보니까 포인트 득점을 많이 했죠. 네 그렇죠. 신기하네. 6등, 9등, 4등인데 통합 선정은 3위입니다. 대단합니다 CJ. 오늘 선발 라인은 어떻게 될지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홍진호 선수와 경기하는 선수들은 바짝 긴장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홍진호 선수가 뭐 중장기 정도 분명히 잘하긴 하는데 뭐 우린성 공격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스트한테는 특히나 저그가 그런 플레이를 했을 때는 더욱더 염두를 해두고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특히 레전드 선수이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가 이겼을 경우는 아주 그냥 화제가 확 됩니다. 달아오르기 때문에 절대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홍진호 선수가 그 폭풍러시 항상 그 경기를 준비해올 때 테마를 가지고 준비해오는데 오늘 또 어떤 테마를 가질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네. 자, 김정호 아스케마 스타링은 탈락했습니다만 그 외에 뭐 그 전반적으로 본다면 프로리그도 그렇고 전체적인 공구수는 다 승수는 다 좋아요 김정호. 그렇죠. CJ 엔투스의 그 저그라인이 경기수가 가장 많습니다. 19승 13패인데 거의 모든 그 승리를 김정호 선수가 다 챙겼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의 양팀은 어떻게 싸웠는지 보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최근에 역시 CJ 선수가 공구대 보약으로 삼고 있어요. 네, 유일하게 08-09 시즌에 한 세트, 한 경기만 공군이 잡아냈고 09-19 시즌에도 마찬가지로 CJ가 공군 상대로 1대0으로 앞서고 있고요. 네, 자, CJ, 테란 라인이 5승 8패. 자, 변혁 때 견제했을 때는 이런 성적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조명선 선수가 조금 더 분발을 해줘야 되겠고요. 공군 에이스 입장에서는 그 저그라인, 요즘에 홍진호 선수만 자주 나오고 있는데 박태민이 있거든요. 박태민이라는 카드가 좀 빨리 성장을 해줘가지고 좀 분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군 에이스 본다면, 좀 일정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상대형 세 번져서 그렇지 따져본다면 7번 정도인가 막판까지 갔어요. 그렇습니다. 에이스 결정전을 만약에 잡아냈었다고 한다면 정말 중위권 성적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특히나 그 승리를 따냈던 뭐 화수호즈라든지 운지스타즈 상대로도 3대2 예결 승부 끝에 승리했다는 점이 오늘도 예결을 좀 예고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GD에는 가면 갈수록 팀워크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e스포츠 중심 온게임 넷과 함께하는 신한의 프로의 0910 시즌 다시 한번 양팀의 벤치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박대경 감독 체제 이후에 하여튼 애교가는 근성을 더욱더 보여주고 있어요. 공구 감독이 이제 목표가 퍼스트 시즌 광안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1승씩 모두서 한 단계씩 고역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오늘 1승하게 된다면 승점으로 꼴찌 탈출을 시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박재현 감독 공구 에이스 감독이 목표였고 그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하는 일이 재밌을 거예요. 네. 만약 그 꼴찌라는 소름을 좀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공구 에이스 모든 선수들이 단합해서 활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에 맞다면 조기란 감독의 CG 에투스가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각각에 잘라서 보면은 한 2위권 팀인데 팀이 CJ 조균환 감독 밑에 합쳐질 경우에는 3등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조균환 감독이 정말 엔트리를 잘 쓰는 부분이 확실하게 승리를 따내는 엔트리는 승리를 딱 따내고 그리고 버리는 카드 제대로 버리고 그런 엔트리 활용률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특히나 그 김정우 저병세 진정화 이후에 따른 선수들도 키워내기 위해서 지금 돌려서 내보내고 있어요. 참 그 CJ 투수 그 조균환 감독의 그 여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그 탐이라는 순위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여유가 넘치거든요. 조균환 감독은요. 네. 자 오늘 공군의 삼봉자가 폭풍적으로 홍진호입니다. 정말 그 홍진호 선배님의 경기를 제가 해설까지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상대하는 진영 선수가 워낙 물이 많이 오른 선수다 보니까 그냥 풍성하게 플레이하는 것보다 홍진호 선수 특유의 그 컨셉을 잘 짜서 오늘 경기에서도 피살기를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오늘따라 홍진호 선수가 헤드댄스 모습이 약간 좀 네, 좀 어색하네요. 좀. 한 수백 번 서툴 것 같은데 홍진호 선수. 자 기분 좋게 시작 포문을 열어야 되고 예마스 이제 진영합니다. 스타리그 8강에 빛나는 진영하지만 데이터당 할 정도 승률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기력으로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 불안한 점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그 저번 경기 정영철 선수와의 경기 때도 정영철 선수의 실수로 쉽게 승리를 따냈는데 그것보다 좀 안정감 있는 경기력을 프로리그에서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진영화 선수 확실히 기복이 있습니다. 진영화. 자 도지배 선수들 모두 준비 끝났고요. 자 투원에도 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끝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홍준 선수, 어제 편차지 국제 대회에서 아쉽게 또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었는데, 오늘 그 준우승 얼마나 감지성적이겠습니까? 오늘 힘을 내서 승리 한번 딱 기분 좋게 시작해야 돼요. 네, 그리고 뭐 야외 경기였다 보니까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상당히 불만이었을 텐데, 오늘은 부산에서 정말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네, 자, 진영아, 프로토스라는 이름에 만들 수 없지 못합니다. 시제이요 진영아가 승률 높여야 돼. 지금 간판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홍준호 선수가 워낙 진짜 많이 알려졌다시피 몰아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영아 선수. 네. 자, 많은 선수들 있겠습니다만 레전드급 선수인 홍준호 이면에 치면은 오래갑니다. 파장이요. 절대 여전 안 됩니다. 기분 좋게 씨 2등, 1등까지 올라갈 발판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창석준 주심, 박아름, 정수민 부심 세 분 소개해 주시겠고요. 먼저 공군의 에이스 폭풍대 홍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오렌지색이에요. 그 진영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약한 듯 하면서도 강하다는 점이거든요. 뭔가 그렇게 진영아가 진짜 무적이다 강하다 이런 평가는 아직까지 없는데 성적을 보면 강해요. 스타리그 8강 올라가면 웬만한 실력 가지고는 또 못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약한 듯 하면서도 세고 그런 부분들이 진영아의 그 최대 강점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일단 파일로 위치로 봐서는 더블 넥서스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에 이 저그 선수들이 이제 심시티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프로토 선수들이 최근에는 그 커세어 로보틱스 빌드를 처음에 사용하면서 아 가끔 애결 온게임들 네. 항상 애결을 좋아합니다. 네. 어제 토요일 오랜만에 애결 나왔어요. 축제 분위기예요. 네, 제 여자친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요. 네. 오게 되면 이제 거의, 칼퇴근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거의 3대빵 승부 나오는데요. 진호 형. 네. 네. 제대로 상대편을 좀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호. 어제 아쉬운 준우성. 자, 오늘 그 분풀이까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저그의 심시티에 대비해서 프로토 선수들이 커세어 로보틱스를 이용한 좀 견제를 좀 자주 하거든요. 그 부분을 홍진호 선수 더 염두에 두고 정찰을 좀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네. 원래 딱 이 시점에서 홍진호 선수가 완전히 중장기적 운영을 바라보고 경기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네, 땡겼는데 가리시면 어떡합니까? 네. 몰당기라는 말씀이죠. 네. 예. 네. 아무튼 홍군에 있어 국민의 팀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일꾼끼리 신랑이를 펼치고 있는데 딱 요즘에 공진호 선수가 올인성 좀 공격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 이윤열 선수의 이제 경기도 그렇고 완전히 중장기자 한번 바라보는 것도 이번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가장 화제됐던 경기는 역시 임현 선수, 임진덕 제대로 승리를 거뒀고 또 김태경 잡을 때도 또 검색 순위 1위 홍준호 선수 대박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3세트 오영정과 김정호의 대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홍준호 선수가 승리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검색 순위 1위예요. 자, 그만큼 이 말씀드린 레전드급 선수들의 승리는 팬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진영아 선수는 그 홍진호 선수의 저글링을 좀 의식해서 일단 투캐논 이후에 넥서스를 먼저 가져가주는 모습이고 일단 안전하게 일단 플레이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사실상 지금 풀업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저글링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캐논 하나로도 충분히 방어 가능한데 아무래도 안전하게 예, 팔링이 갑자기 뛰어들기 시작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진영아 선수는 홍진호 선수가 이제 메인 앞마당 7시역의 앞마당 지역의 해처를 가져가고 있는 이 모습을 좀 정찰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저글링이 달리면서 입구 쪽 잘난 봉쇄해 놓으면 홍진호 선수의 아래쪽 작전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막 뽕 뽑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원격격 홍진호 한번 성벽을 딱 봐라. 참 무슨 막 캐는 뭐 8개, 4개, 8개, 10개가 지어요. 그렇죠. 거의 뭐 초반에 사실 공격하는 게 원주예요. 홍진호 선수가 원주입니다. 진짜 오래됐어요. 약간 뭐 중간이 없는 선수죠. 막 정말 네. 장기전을 바라볼 때는 정말 드론을 한없이 뽑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격으로 몰아붙일 때는 드론은 정말 인구수에 방해만 된다. 이런 명언을 또 남기기도 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진호 선수와 이제 팀 생활을 좀 오래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연습을 뭐 많이 했었는데 제 기본 마인드도 홍진호 선수와 이제 연습 경기를 할 때 막으면 이긴다였어요. 근데 못 막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 수비형 토스가 완성이 됐군요. 기가 막히게, 네. 아슬아슬 그 수비가 짱이다고, 그, 강민의 서류의 앞마당 얘기 아니고요. 그렇죠. 예전에 진짜 막 조용호 선수와 경기 막, 붙었을 때 홍진호 선수가 연습하고 그러면, 막 못 막고 이렇게 기분 상한 적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강한 플레이 홍진호 선수가 잘합니다. 네, 이제는, 안 본다고, 홍진호 선수가 정찰을 좀 꼼꼼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요. 그 안 봐도 예전에는 커세어 다크를 주로 쓰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커세어 로보도 프로토스 선수들이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오브로드 좀 밀어 넣어서 프로토스의 태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방금 그 프로브 한 개 잡는 컨트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원래 원 프로브에 이질러시면 육저블링이 달라붙기 되게 힘든데 그 센스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면 질러 두 개를 한번 찔러 봅니다. 진영아. 자, 팔링이에요. 야, 이 투질러스로 일단 앞마당에 게스치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하고요, 일단. 자, 보지, 그냥 나님. 네. 예, 때리면서. 오, 저클링 얻어요. 이거 많이 때렸어요, 질러시. 예, 이런 식으로 저클링 얻어맞으면, 이거 질러스로 좀 이득을 챙길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홍준호 본진 쪽! 더 깊이 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야, 미리 때려놨던 저글링들이 에너지가 다 깎인 저글링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방금 두기도 잡아내고, 죽었고요, 질러시. 자, 나는 팽팽 오늘 양 선수 모두 감 좋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홍진호 선수 뭐 초반에 몰아붙여서 경기를 이제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진짜 5회 처리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빌드를 선택한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야, 일단 안전하게 템플 아카이브를 올리면서 커서 이후에 한번 다크를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홍진호 선수는 그래도 저글링 한 개를 좀 찔러 넣어서 상대방의 의도를 포즈가 돌아간다는 것만 알더라도 굉장히 큰 정보거든요. 그럼요. 자, 본진적 상황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커세를 통해서 진영화 다시 저글링 압박. 일단은 5회 처리까지 올라갔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지금 심시티 보이시죠?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저 7시 라인의 그 앞마당도 분명히 심시티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질럿이 발업돼서 이제 온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네. 아니면 다크트플로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사리 이렇게 막아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진짜 그 저구의 심시템 같은 프로토스는 숨이 막힙니다. 네, 그래도 뭐 숨이 막힌 데 반해서 프로토스 선수들도 요즘 최근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저그 상대로도 이제 좋은 승부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자, 전반적으로 각 종족의 순위는 뭐 중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팀을 선두권으로 만들고 있는 조기랑 감독 모습이에요. 참 신기합니다. 6사 군가 있는데 합쳐서 3위에요. 말도 안 되는 선수야. 네, 정말 언제나 그 여유로움이 있어요. 순위권이 좀 낮게 있을 때도 여유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시고 워낙 경력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명장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고요. 네. 자, 박재현 감독 역시 군인 정신을 입각해서 팀원들을 잘 이렇게 이끌이라 봅니다. 공군 중에 박재현 감독이에요. 자, 커세어가 오버로드 저 보너스 몇 개는 잡아줬어요. 그러면서 평정은 전진. 네, 이제는 커세어 이후에 다크도 한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는 오버로드를 꼼꼼하게 놔둘 필요도 있고요. 다크 생략하고 바로 아콘으로 달리나요? 예, 지금 홍진호 선수가 차라리 좀 빠르게 러커를 생산을 해줘서 먼저 선러커 이후에 그 다음 체제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뭐 뮤탈리스크를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뭐 히드라를 생산을 하든지 그런 선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토스가 저그 상대로는 견제가 생명인데 이렇게 다크를 생략하고 아콘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자신이 준비한 빌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죠. 다크 같은 경우에는 견제가 막힌다고 하더라도 저그에게 신경을 계속 쓰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진영 선수가 생략을 했어요, 지금은요. 네, 일단 바로 확장을 늘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홍진호 선수도 7시 스타팅 지점은 빨리빨리 가져가 주면서 어쨌든 럴커 나오고 있고 타이밍이 근데 야, 이게 타이밍이 약간 좀 덜 지성 저 러커가 나왔어야 되는데. 야, 지금 아콘으로 혹시 알까기를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네. 알까기.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북채전이 스프링템에 들어가야 되죠. 알까기. 아, 그리고 왼쪽에 이틀이 깨졌어요. 아, 지금 세 개나 깨졌어요. 네. 제 서클들 못해서 병력이 없어요, 지금. 아, 러커 타이밍 어떻습니까? 러커 바로 해야 돼요. 야, 알까기 성공했는데요. 네, 이득이 약간은 잡아줄 수 있어요. 아, 러커 타이밍. 경기 여기서 기울 것 같습니다. 네, 한 방에 야 몇 초 타이밍이 끝나고 말았어요. 네. 아, 이게 타이밍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홍진호 선수. 아니면 아래 뒤에서 부화되고 있던가요? 그렇죠. 러크라는 선택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타이밍이 너무 느렸어요. 야, 이게 아콘 한 개였으면 저렇게 알까기 싶은 것 같은데 어려웠을 텐데, 야, 아콘 두 개가 하다 바로 아래 따버리니까 거기서 경기가 끝나버리네요. 원래는 그 진영아 선수가 러시 타이밍이 엄청나게 빠르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팀의 러커가 나와가지고 걸어오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업그레이드를 좀 늦게 눌렀나요? 네. 자, 아무튼 앞바닥에 그 건물 몇 개 피해주고, 럭키 몇 개 죽는 곳에서 피해 막아야 됩니다. 여기다 더 피해 입으면 안 돼요, 홍준호. 네, 홍준호 선수. 여기서 어떻게든 막아야지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아, 진러시 또 공일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아내기 너무 힘든데요. 네, 저질러도 안 죽습니까? 아, 이거는 무슨 발 빠른 대응 이런 걸로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막는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많이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진영아 선수가 추가 전력을 막 보내는 컨트롤을 하지 않고 이 질러만 집중적으로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 질러 컨트롤 상당히 극대화되고 있죠. 네. 약간 아쉽게 됐는데 홍진호 선수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게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한 방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기입니다. 아, 몇 초만을 넣고 몇 초만 늦게 오거나 아니면 변태를 뒤에 대거나 해서 럭커 벽이 버려됐으면 질러 다크니 어떻게 덤빕니까? 야, 그렇습니다. 홍진호 선수도 정말 그 다크 견제가 없다 보니까 약간 안심하고 플레이를 했던 것 같은데, 야, 그 부분을 진영아 선수가 정말 잘 놀았고요. 네, 근데 저 질러 때는 쐐기는 무지하게 쐐네요. 네. 1업밖에 안 한 정도로 뭐 왜 저랬습니까, 자네? 거의 뭐 저글링이 두 방에 이렇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아, 근데 너무 아쉬운데, 정말. 러커 타이밍이 조금만 빨랐어도 이런 현상은 안 나오거든요. 버로우 되고 일곱이 멀티 활성화 시키고 이러면 홍진호 선수에게 분명히 기회가 오는데, 야, 너무나 심대한 타격을 얻었어요. 네. 야, 그리고 선크 콜론이 심시티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안쪽에 해처리를 짓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간당간당하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뭐, 앞마당이 이제는 뭐 그 자원 돌아가는 기지가 아니라 일단 방어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썬크냐를 지금 놓습니다. 예, 네, 7시라도 활성화를 빨리 시켜야 돼요. 왜냐, 지금 앞마당 멀티가 지금 파괴를 당했기 때문에 7시 멀티에서 자원수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아, 솔직히 그 방금 전 공격을 갔을 때도 추가 병력 계속 보냈으면 홍진호 선수의 본진까지 미는 상황이었는데 진영환 선수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드라군과 옵저버가 나왔을 때 거의 한방 러시, 마지막 러시를 하고 있네요. 아, 다음은 완전히 그냥 한 3업된 병력들이 나오네요. 예, 지금은 이제 방어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난하게 홍진호 선수가 병력 다 깔끔하게 막아내고 7시까지 돌리고 그런 플레이가 나왔으면 프로토스도 방어하면서 12시 멀티도 빨리 돌려야 되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네. 옵저버이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옵저버로 잡아주면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자, 근데 스커지 하나 남았거든요. 뒤쪽에서 저글링이 한 세 부대 정도가 덮쳐줘야 되거든요. 네. 이 병력을 막기 위해서는요. 옵저버 두 개 내려왔기 때문에 다 못 잡아, 다 보여요 지금요. 아, 뒤쪽에서 저글링 받쳐주지 않으면 이 병력 막기가 어려워요. 야, 옵저버가 없고 럴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새 럴커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본진까지, 예, 부숴버리 그 정도의 병력이에요 지금. 네. 진영아 선수의 병력이요. 그냥 폭풍이 한번 뿜어져 나옵니다 지금요. 추가 병력 안 버린 이유가 있었어요. 지지. 아, 홍준호 이번 경기 아깝습니다. 나름 아, 준비 잘했었는데 상대편의 러시 타이밍이 조합을 전혀 못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테마는 상당히 좋았어요. 요즘에 오리스 공격 많이 했고 진영아 선수가 아, 오리스 공격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쯤 중후반을 노리는 오해처리 전략을 사용한 홍진호 선수의 준비된 전략은 좋았습니다만은 럴커 플레이가 타이밍이 너무 느려지면서 진영아 선수의 그냥 압박력, 그냥 병력에 와르르 무너져버렸습니다. 네. 홍진호 선수 진짜 악한 알까기 아주 기가 막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영아 선수 저번 정현철 선수와의 경기 때도 그렇고 아니 가는 곳이 정말 길이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하는 것도 보면은 정말 운도 많이 따라주고 원래 운이란 게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따라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진영아 선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리가 발견 아무나 가는 거 아닌데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36강 16강 돌파한 선수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홍진호 선수가 예전 같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쉽게 볼 상대는 절대로 아닌데 진영아 선수가 아주 기분 좋게 손쉽게 경기 1경기 딴이네요. 네. 자, 이렇게 아, 홍규 선수 나름 준비 잘했습니다만 상대편에 아, 대단히 정확하게 됐었는데 불시에 덮친 상대편의 키스백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갈 텐데요. 자, 민찬규와 손재범이 대결합니다. 자, 민찬규 손재범 최근에 분위기가 두 선수 좋지만 손재범 선수는 출전 기회가 잦지 않거든요. 충분히 민찬규가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 선수 신용호는 민찬규와 손재범이 대결로 돌아오죠.